네,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통신 3사의 2분기 실적은 여전히 맑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또한 실적이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전통적인 통신 사업에서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B2B와 같은 신사업 쪽에서 실적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인 매출을 견인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개사 모두 영업이익을 합쳤을 때 1조 원이 넘어서면서 6분기 연속으로 1조 원대 영업이익 기록을 했는데요. 하반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실적은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K텔레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2분기의 매출액은 4.3조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4,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분기 대비 각각 0.4% 그리고 0.8%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SK텔레콤도 B2B 사업을 앞세워서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5년까지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AI 서비스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 확대에 따라서 추가적인 안정적인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2분기 실적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바로 엔터프라이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면서 4천억 원대 매출을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 또한 신규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3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 데이터 센터도 오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음 분기에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증권사는 긍정적인 매수 의견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7만 7천 원 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0.64% 하락하면서 46,50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65%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46,8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다음 통신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G유플러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앞서 확인해 본 SK텔레콤과는 다르게 유무선 사업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 먼저 확인해 보자면은 매출액이 3.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8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3% 그리고 영업이익은 16% 상승해 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우상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큰 개선을 이루어졌는데 이번 무선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는 2.1% 늘어나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SK텔레콤과 KT가 무선 사업에서 1% 정도밖에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대비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무선 사업에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올해부터 있었던 현대차 그룹 전차종에 무선 통신을 공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분기에만 약 63만 회선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에 있는 이 현대차 관련 자동차들이 2천만 대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 커넥티드카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면 선점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유플러스 3.0 전략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통신과 플랫폼 분야의 균형 있는 성장 방향성까지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 창출 효과와 노력 등으로 장기 성장도 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겉보기에 모든 통신사들의 영업이익, 매출 모두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실적이 빚 좋은 개살구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5G 통신과 관련해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5G 요금 저하 압박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리스크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만 이 목표 주가는 유지선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6,000원 선을 제시해줬는데요. 전날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서는 1.46%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만원 선을 간신히 지켜줬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 9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